2008년부터 중앙선관위는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사는 유권자를 위해 투표 당일 차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권자들의 참정권을 보장하고 투표율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환영할 만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만약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대한 차량 지원이 특정 지역에 편중되어 있다면 과연 그것이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공익적 배려인지 아니면 또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올 겨울 들어 첫 한파주의보가 내린 지난 28일 충남 계룡시 두마면 농소리 마을을 찾았습니다. 주민들은 대부분 환갑을 훌쩍 넘은 노인들입니다. 거동이 불편해 4km 떨어진 투표소까지 가는 건 큰일입니다. 안상희 할아버지도 생애 마지막이 될지 모르는 이번 대통령 선거에 투표할 수 있을지 걱정이 태산입니다. 그 마을버스 정류장까지도 한참 멀던데. 한참 멀지요. 네. 얼마나 걸려요? 걸음으로? 어르신 걸음으로 얼마나 걸려요? 버스 한번 타러 가려고 그러면? 우리 같은 사람은 못 걸어 다니고 택시 타고 다녀요. 눈이 안 보여서. 아. 장애인이에요 우리는. 예. 네. 할아버지의 집은 버스 정류장에서도 1km나 떨어져 있습니다. 버스가 자주 있는 것도 아니어서 자칫 버스 시간을 놓치기라도 하면 꼬박 두세 시간을 기다려야 합니다. 농소리 주민들이 네. 투표를 하는 시간 동안에 이 버스가 몇 번을 운행하나요? 아, 그 횟수를 따지면 아침 여기에서 6시 반 차고요. 그 다음 8시 40분 차하고 그 다음에 11시 차하고 그 다음에 4시 차요. 4일 정도 되는 거죠. 2008년 총선 때는 주민들이 별 어려움 없이 투표할 수 있었습니다. 선관위에서 승합차로 투표소까지 태워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번 대선엔 투표할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할아버지가 투표할 수 있도록 차량을 제공하면 투표를 하러 가실 계획인가요? 그렇죠. 이번에는 아마 차량 제재를 할 것 같은데 몰라요. 어떻게 되려나. 그런데 이번에는 안 한답니다. 안 한대요? 예. 차량 그럼 대절 안 하면 곤란하지 가기 가거든요. 만약에 날씨가 안 좋거나 그날 좋아야 할 텐데 안 좋거나 하면 택시 불러도 잘 안 와요. 길도 좁고 오시다 보셨겠지만. 선관위는 18대 총선 때부터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사는 유권자를 위해 차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을에서는 시행 첫 해를 제외하고 차량 지원이 중단됐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투표를 하고 싶어도 못하게 됐다고 불만을 터뜨립니다. 네, 어떻게 걸어와? 나도 이렇게 한쪽을 못 들은 사람인데. 나도. 차량만 있으면 걸음 못 걷고 다 그런 사람들은요. 기권하기가 쉽지. 못 가게 되면 기권하기가 쉬워요. 신청을 안 해주는지 거기서 운영을 안 해주는지 그건 알 수가 없지. 우리는 이제. 선관위는 왜 이 마을의 차량 지원을 중단한 걸까? 이 지역을 관할하는 선관위를 찾아가 봤습니다. 주민들 이용도 극히 저조하고 그리고 또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것을 할 때 읍면동에 이제 뭐 통리장을 통하든지 읍면동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의견을 들어서 하거든요. 우리가 이제 자체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해보니까 이제 그게 뚫어드는 거죠, 요구가. 읍면동장이 노선이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를 정했다는 건가요? 결정. 네, 교통편의를 제공을 해야 되겠느냐 안 해야 되겠느냐 그런 판단을 이제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하는 건데 그쪽의 의견을 듣는다는 얘기죠. 그 면사무소에서 혹시 그 교통 편의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이장님한테 전화를 했나요? 글쎄 그 전에는 그런 게 없더라고. 그 전에는 그런 게 전혀 없었고요. 네. 그러니까 이장님은 교통 편의가 왜 제공이 안 됐는지 이유를 모르시는 거예요. 그렇죠. 일단 투표하는 날은 그 버스를 운행해주면 좋겠어요. 저는. 네. 제 생각은. 경북 의성군 신안리. 이 마을 역시 버스가 하루 6번밖에 다니지 않지만 투표하러 갈 걱정을 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2008년부터 선거 때마다 빠짐없이 선관위에서 차량을 지원하기 때문입니다. 아,
그거 우리는 그 편하지요. 네. 왜 편하냐고만. 이거 잡혀있죠, 당크당이요. 네. 이거 참 오지래갖고. 그리고 이제 뭐 저 참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네. 해가지고 내요. 우리 꼭 대통령 선거뿐이 아니고 지방에서 선거를 해도 그 차를 이제 이용해갖고 와서 대회 주고 지금 또 대회도 주고 하니까 작년에 돌아가신 어른들도 집에 누웠다가도 봉고차 가지고 가자 그러면 막 일나시 가지고 이제 타고 가면 뭐 그거 가면 니라가 찍고는 또 기다리다가 태가 여 니라 좀 걸어들어오고 뭐 그래. 왜 누가 운전하는 차인지도 잘 모르고요. 교통 편의를 제공하기 전후 경북 지역 농촌과 도시의 투표율 격차는 크게 벌어졌습니다. 이는 농촌이라는 지리적 특성과 노인의 보수적 색채가 그만큼 선거에 더 많은 영향을 미쳤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 출범 직후 도입된 교통 편의 제공은 영남 지역에 50%나 편중됐습니다. 특히 전체 1,821개 노선 가운데 552개가 경북에 집중됐습니다. 전체의 30.3%입니다. 섬이 많고 도시화가 덜 된 전남 지역과 비교하면 거의 두 배 많습니다. 교통 편의를 제공했다가 중단해 주민들의 불만을 사고 있는 충남과 비교하면 천양지차입니다. 이렇게 경상북도에 특히 많은 차량이 지원된 이유가 뭘까? 그 인구수가 전남이 150만 명, 우리가 210만 명이니까 그 인구수만큼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걸로 봐서는 우리가 뭐 특별하게 그 많다 그렇게는 생각을 안 합니다. 경북 지역의 어떤 구조가 이제 산간 지역이 많고 넓지 않습니까? 그죠? 다른 지역보다는 그런 부분도 있고. 경북 선관위는 인구가 많고 상대적으로 낙후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인구 증가율, 노령화 지수, 도로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경북 지역의 낙후도는 전국 16개 지역 가운데 13위입니다. 가장 낙후된 전남과 전북, 강원도에 비해 교통 편의 제공 차량을 더 많이 지원하는 게 당연하다는 경북 선관위의 주장이 궁색해집니다. 존경하는 대구 경북의 당원동지 여러분, 대구 경북의 딸 저 박근혜 경선을 5일 앞두고 고향에 왔습니다. 선관위는 교통 편의 제공이 특정 후보나 정당을 지원하는 목적이 아니라고 강변합니다. 하지만 보수적인 색채가 강한 경북 지역의 표 결집은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차량 제공 자체가 어떤 후보한테는 유리한 측면이 있을 수 있고 그렇죠. 어떤 네. 측면한테는 불리할 수 있다. 그거는 후보자들의 계산이에요. 우리는 그런 계산이 왜 나오는지 그거는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차량을 제공하면서 후보자들 성향까지 파악해가지고 아 이거 하면 이 후보자인데 투표율이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하면 이 후보자인데 그런 것까지 우리가 분석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네, 그렇구나. 예. 또 불공정 시비를 차단하기 위해 각 차량마다 선관위 직원이나 선거부정 감시단이 반드시 탑승한다는 설명도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과거에 후보자들이 오지 말거든 이런 데 가서 직접 차를 그 봉고차를 가지고 하면서 위법행위가 이루어지는 개연성이 많았기 때문에 그건 그런 부분도 조금 이 제도 취지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하는 부분이 한 명 이상이 다 탔나요? 탔습니다. 동승을 다 했습니다. 예, 탑승 다 했어요. 예. 하지만 선관위의 지원 차량을 직접 운행했다는 운전사의 말은 다릅니다. 선관위 직원들은 차를 같이 타고 가지는 않고요. 예, 선관위 직원들은 그 투표하는데 거기에 이제 개표 그 사무실에 거기 있고. 주로 이제 혼자 다니시는 거예요? 주로 혼자 다니죠. 네. 에이, 그런 거 없고. 기사 한 사람만 딱 와요. 기사 한 사람. 예예. 한 사람 오면 아들 데이가지고 하고 우리 찍고 나면 이제 또 딴 동네 돌았다가 와가지고 또 데이가 오고 이러냐. 선관위가 차량 편의를 제공하는 것은 유권자의 참정권을 보장하고 투표율을 높일 수 있는 환영할 만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지역적 편중을 통해
특정 후보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면 공정하다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 다 가려면 차 타고 갔다 오야 편한데 어떻게 하려고 그걸 마다고 하겠어요 그래. 그건 중간에서 괜히 한 소리지. 안 그래요? 안 하려는 젊은 사람들만 안 걸어다니면서 당해 지금은. 근데 가져 늙은들이 그렇게 걸어갔다 오려고 차 없어 된다고 마다고야? 그건 절대 말이 아닌 소리요.